국가에서 잘 만들어 놓은 지능형 로봇 기술을 저희가 잘 사업화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의 해법. 공공기술 사업화는 바로 그런 기술을 유망 벤처에 심어 창조 경제를 울창한 숲으로 자라게 해줄 씨앗이다. 그 씨앗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뿌려지고 어떤 모습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을까? 국내 최초의 정형외과 의료기기 생산 전문회사. 척추 고정장치와 골절치료장치를 개발해서 판매해온 이 회사에선 2015년 세계를 놀라게 한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다.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수술에 사용되는 금속 고정 나사를 몸에서 녹는 생체 흡수성 금속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뼈의 골절 치료용으로 쓰이는 그 이 생체용 임플란트들이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수한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고 뼈 이상으로 이제 그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단점이 그 금속은 이제 이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빼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빼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그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그 생체 흡수성 폴리머들이 개발됐어요. 그러나 폴리머 제품은 강도가 약해서 부러진 뼈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이 회사의 신기술 금속으로 만들어진 고정 나사는 그보다 5배나 강하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다. 뼈의 구성원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기존의 금속 재질 나사는 몸속에서 분해되긴 하지만 분해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신기술 생체 흡수성 금속은 녹았을 때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돼 오히려 뼈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K-MET이라는 소재는 그 두 가지 그 재료의 특성을 다 가져와서 몸에서 녹으면서 그 또 금속만큼 좋은 기계적 특성을 가진 그런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걸로 제품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상 시험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손과 발 부위의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총 53개의 사례에 생체 흡수성 금속 나사를 이식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관찰을 통해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치료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불과한 이 회사에선 어떻게 생체 내 원소만으로 만들어진 생체 흡수성 골절팜 나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천 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보겠다는 목표에서였다. 저희가 뭐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금속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고 인원이나 여러모로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였는데, 키스트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연구소 생체재료연구단. 바로 이곳에서 몸에 녹는 신소재 금속 개발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기간만 장장 9년에 연구 개발비도 총 120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다. 이 중 50억 원을 회사가 투자하고 70억 원은 국가 자금을 지원받았다. 출연연의 공공기술과 자금이 기업과 만나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서로 공유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국책 연구소는 저희보다 더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연구 그 설비나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상업화의 강점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같이 일해보면 더 빨리 또 더 잘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뭐 결과도 예상했던 것처럼 좋았습니다. 9년간 회사도 저돌적인 투자를 했지만 한국과학기술원도 물심양면으로 나서줬다. 공동연구는 물론 자금, 마케팅 등 개발 전 주기에 걸쳐서 단계별 지원을 해줬다. 상용화를 위한 허가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가를 위한 단계별 절차 설계를 함께 해주면서 도왔다. 잠재력 있는 기업 성장에 정부기관이 함께 뛰어준 결과가 신소재 개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상용화돼서 사업화가 돼서 그 매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는 한 2, 3% 되는데 6%의 경상기술료를 그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기로 돼 있어요. 이러한 그 기술 이전 계약은 그 기술에 대한 그 자부심 그리고 또 두 기관의 그 신뢰감이 없으면 그 일어나지 않을 그런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연구자 간의 신뢰감이 9년간 공동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쌓이는 건 아니었다. 이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TLO, 즉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이다. TLO는 25개 출연연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선 또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기술 이전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돕는다. 저희는 출연연구소에 속한 센터이다 보니까 R&D 지원이 가장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R&D 지원과 다른 기타의 그 지원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그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최근에는 이제 산학연 공동으로 같이 이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뭐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그게 가장 긍정적이고도 뭐 좋은 방향의 어떤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들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발족된 K클럽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만의 공공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다. 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우수하고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데 세계 최초로 몸에서 녹는 신소재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도 그 혜택을 받았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 새로운 기술, 차별화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상상력이 다양한 기술, 문화, 산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곧 창조경제. 바로 이 창조경제의 천병 역할을 하는 창조혁신센터에서도 공공기술 사업화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공공기술 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기업이 사업화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것을 말한다.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공공기술 사업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최근부터.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최근 3년 새 88%나 늘었다. 출연연이 직접 투자해서 설립하는 연구소 기업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기초과학은 응용과학이나 실용과학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들이 기업에 넘겨져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 연구가 되는 게 저희 과학자들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 주택가 골목길. 순수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전기차가 멈춰선다. 운전석만 봐서는 스쿠터처럼도 보이는데 세탁물 수거 배달 서비스용 화물차란다. 대행 서비스 업체에서 올 1월부터 3대를 시범 운행 중이다. 전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소음이 없고 매연도 없고 기름값 걱정이 없고요. 일반 트럭처럼 일단 위험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할 때 그 딱 맞게 특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충전도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고 기존의 이륜차, 즉 가솔린 오토바이와 비교해서 연비도 좋단다. 자판기 커피값보다 싼 200원어치의 전기만 충전해도 100km까지 운전이 가능할 정도란다. 가정용 220V 그 콘센트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하는 부분에서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면은 완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여의 시운전 결과 운전자는 조작하기도 편하고 언덕 같은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딸려하지도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대구 경북 지역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이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의 중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1개의 연구소 기업이 이곳 원내 산하 협력관에 입주해 있는데 서울 거리에서 봤던 전기 3륜차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도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기 자전거부터 스쿠터에 다양한 모델의 2륜차는 물론 3륜차까지 각종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곳을 방문했던 대통령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친환경 소형 전기차 생산회사는 연구소 기업이다. 2012년 12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기술이 20% 이상 자본금으로 출자되고 대구의 모터 제조회사와 부산의 오토바이 제조회사가 현금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했다. 창업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전기 3륜차로 본격적인 매출 올리기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금 디자인 전체적으로는 디자인 G 안이 타입 G 안이 가장 우리 한국형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 회사 설립의 견인차 역할을 한 오승호 대표. 오토바이를 만드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전기차의 미래성을 확신하고 창업을 결심했단다. 하지만 공공기술 사업화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창업이 쉽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창업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핵심 기술, 모터 제어 기술, 배터리 기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이 핵심적인 기술인데 거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갈구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를 하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모터 제어 기술이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는 걸 알고 기술 이전을 요청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원천 기술 개발한 연구원이 직접 사업화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소 기업을 만들기를 제안해서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하고 저희가 연구소 기업 형태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고 보니 연구소 기업은 출연년이 축적한 공공기술에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기업 형태였다. 연구자 입장에선 기술 사업화의 성공을 높여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전기 이륜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99% 사람들이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배달 앱 시장 또는 그 택배 시장이 워낙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요구가 분명히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전기 2륜차 개발과 동시에 저희들이 3륜차를 오히려 목표 시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소형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모터 제어기. 이 회사 제품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온보드 충전기가 내장돼 있다.
때문에 별도의 충전 인프라 없이도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전받은 원천 기술을 토대로 7명의 이 회사 연구원과 3명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이뤄낸 성과다. 이런 연구 끝에 전자 제어기와 모터 그리고 배터리는 물론 디자인까지 모든 부품을 국산으로 완성해서 경쟁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전기차가 탄생했다. 사실 저희가 창업하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국내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제어기로서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바로 양산에 들어가서 국내 다른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 또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는 저희 독자 모델의 전기 오토바이도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전기 3년 차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제품의 주행 테스트를 앞두고 회사 대표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공공기술 사업화 팀장까지 모두 모였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달리는 이 신제품은 15kW급의 모터 제어기를 장착해서 출력을 더욱 높인 전기차다. 우리 특허 기술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차별화, 기술 차별화도 되고 그렇죠. 네.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알고리즘 들어감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직 아시는 분들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도 있고 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이유. 공공기술 사업화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협력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기술 이전 내지는 이제 기술 출자가 되었을 때 그 기술이 바로 상용화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은 출자된 기술 또는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자된 기술에 대한 발명자들이 지속적으로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출자된 기술이 상용화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하협력관에 11개 연구소 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선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가장 신경을 쓴다. 그래서 새로 만든 시스템이 타운 미팅. 매월 정기적으로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만나서 연구소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작은 기업에서 다 갖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 재무, 뭐 이런 법무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물론 저희가 매출이 나면 앞으로 이렇게 상당한 세제 지원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대외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의 그 신뢰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 유일의 자원기술 평가 기업. 석유나 광물자원의 매장량을 평가하고 유망에너지 사업을 발굴해서 국내 기업에 소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분석해서 관리해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박희원 대표는 2014년 12월 유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가만, 유정이라면 석유를 말하는 게 아닌가. 매장 에너지라곤 석탄밖에 없는 한국에서 석유 생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뭘 하는 회사란 얘길까?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유전 현장에서 실제 립스라는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데 이런 걸 결정하려면은 이 물을 떠가서 실험실로 가져가서 생산을 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분석학적으로 실험실에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셰일게스에서 나오는 유정이나 기타 매장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오염도를 실험실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분석하는 장비를 개발한다면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씀. 박희원 대표는 이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셰일가스 유전을 분석하면서 얻었단다. 측정을 다 하고 샘플을 떠와서. 셰일가스는 퇴적암 지층인 셰일층에 매장된 천연가스.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매장량으로 미국과 북미를 시작으로 개발과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셰일가스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건 고농도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고압의 물.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는 생각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주로 자산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현장의 유전들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솔루션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전 관련 현장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미 한국인들이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새로운 분야 창조 차원에서도 그런 틈새 시장을 한국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진출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과학기술원은 환경공학 분야 연구로 특히 유명한 연구기관. 박희원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환경공학자 박기용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기용 교수님 연구실이 레이저 장비를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먼저 광주과학기원에 저희 기업이 참여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서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됐고요. 이걸 이제 미래부가 보시고 이게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유망한 분야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 기술 지주와 함께 광주과학위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미래과학기술지주는 전국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주회사. 이 연구실에서 개발된 레이저 유도 플라스마 분광법으로 미래과학기술지주의 자회사로 회사 간판을 달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기술과 자금은 물론 창업 초기 정착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레이저 유도 플라스마 분광법이란 어떤 기술일까? 강력한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발생한 이후에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빛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화학적 원소 성분을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꽃놀이라든지 폭죽에서 보시면 그 파우더의 화학적 원소 성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을 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시료의 화학적 원소 성분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오염된 폐수는 물론 원유의 질과 양도 현장에서 1분 내에 판별할 수 있단다. 연구팀은 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수백 개의 유전 시추공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도 현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시료가 들어있는 샘플인데 보시면 이렇게 피크가 위로 딱 솟아오르게 되고 이제 모든 원소들이 각각 자기만의 그 파장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오는 이 피크의 파장대가 몇인지를 확인하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이 레이저 분석 장비를 손쉽게 이동하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대폭 소형화하는 게 연구의 주요 목표다. 소형화
강화되고 이동성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뭐 산이나 바다나 어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현장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유전 개발 현장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할 테고요. 그 외에도 수철이나 이제 뭐 그 수질 검사가 필요한 어떤 현장이든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매년 기술 이전하는 공공기술은 7천 건이 넘는다. 하지만 실험실을 나선 공공기술이 사업화되기까지는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연구자의 독자 창업은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으로 창업 실패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첨단 기술 개발 연구 인력 부족으로 신성장 동력 찾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기업의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서 공공기술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공공기술 사업화다. 지스트 보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라고 저희가 그 말하는데 연구소 기업 형태로 해서 저희 지스트 기술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는 경영을 담당하고 저희 지스트는 기술을 출자를 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연구소 기업처럼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기술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학기술 지주회사는 대표적인 신사업 모델이다. 과학기술 지주는 초기에는 공공자금을 활용해 유망기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새로운 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 이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신산업 창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 지주의 역할이다. 25개 정부 출연연이 주주로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지주는 2023년까지 20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게 목표고 미래과학기술지주도 70개 이상의 출자회사를 보유하는 게 목표다. 출연연이 전체가 펀딩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TLO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전문가들, 기술 금융과 연계시켜가지고 한 3차례 정도의 투자를 연계해줘야지만 이제 기업이 중간에 엑시트한다든지 아니면 IPO가 가능한 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쪽이 과학기술 지주가 아닌가. 연구소 기업 같은 좋은 기술들만 같이 해서 발굴해주면 나머지 부분에 성장시키는 부분은 과학기술 지수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면 안내 로봇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이곳은 로봇 제작 전문 업체. 인간과 상호 작용을 하는 서비스 로봇 개발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50대 로봇 기업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곳이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의 패밀리 기업이란 표지판도 이 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소로부터 성장 가능성이 크고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뜻한다. 다시 말해 이 기업의 성장에도 공공기술 사업화가 숨은 힘을 미치고 있는 얘기다. 왜 우리는 혁신을 못하죠? 저는 혁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혁신 못해요? 직원들에게 열변을 토하는 이분이 바로 사장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의료 로봇 연구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받은 로봇 전문가다. 로봇으로 진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는 게 사장님의 목표다. 세그웨이 아시죠? 2000년대 혁신 제품으로 꼽는 게 세그웨이. 왜 세그웨이가 혁신일까요? 혁신은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사장님은 오늘도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로봇 산업에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서비스 로봇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닥 수준에 불과한 게 현재 한국의 현실. 페퍼하고 지보 때문에 마케팅이 될 거다. 위험이 아니라 기회일 거다. 그런데 사장님은 왜 당장 돈이 되는 산업 로봇 대신 서비스 로봇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던 것일까? 스마트폰은 카메라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녹음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도 가능하고요. 디바이스 컨버전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퓨로라는 제품도 그 서비스와 디바이스, IT와 컨텐츠를 융합한 제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작은 기업이 창업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생태계의 리소스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잘 만들어낸다면 그 가치는 로바릭스로 연계시키는 거죠. 그럼 글로벌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퓨로를 개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션으로 좀 접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마디로 한국 시장보단 세계 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게 이 회사의 서비스 로봇이란 말씀. 그래서 요거를 아예 버튼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로봇 박사님인 사장님도 창업 초기 공공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두 개의 출연년에 문을 두드려서 딴다. 제가 사업에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1인 창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 좀 필요했는데 국가에서는 선도적으로 로봇, 지능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출연연과 각 대학들에서 그 관련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배우고 또는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짧은 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글로벌 제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영상연구실.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기술과 로봇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로봇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다. 서비스 로봇 기업에게도 바로 이 기술을 이전했는데 개발자인 최성록 연구원은 기술 이전 과정에서 한 달간이나 로봇 회사로 직접 출퇴근하면서 직원들을 도왔다. 제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현재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그 유론을 이제 사용하는 실무자분들께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유론을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그런 철학이 되게끔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HRI 기술. 얼굴 인식 기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 제 퓨로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랑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알아봐서 그리고 이 사람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넣으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HRI 기술의 원천 기술을 이전해 준 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었다. 로봇의 얼굴 표정을 2차원 감정 공간과 매핑시켜서 안녕하세요. 로봇이 웃고 안녕하세요. 울고 화도 안녕하세요. 내는 로봇의 감정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서비스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HRI라는 기술인데요. Human Robot Interaction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HRI 기술은 일반적인 로봇에서 쓰는 뭐 기계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 이외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이용한 HRI라는 기술이 있는데 HRI 기술이 조금 그 공학적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HRI 기술에 대해서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많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로봇은 현재 기업이나 공공장소에서 안내와 경비 서비스를 하거나 태블릿과 연결시키면
집 밖에서도 자녀와 소통하거나 노약자의 거동을 보살필 수 있는 서비스 로봇 등이 있는데 지난해엔 아랍에미리트의 계약 금액만 132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 사실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장에 갔을 때 퓨처 로봇 로봇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제 아내한테도 이제 자랑을 할 정도로 뿌듯한 부분이고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거대 자본과 시장을 가지고 생태계를 설계를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매스 있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연구소는 R&D를 책임을 한다면 벤처 기업은 이노베이션 사업을 좀 프로덕트를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좀 대주고 석세스가 나오면 펀딩이 이루어지는 전 주기적 생태계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작 단에 공공 기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술 사업화는 연구소에서 잠자고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산업화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최근에는 양대 과학기술 지주를 주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늘면서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공공기술과 자금이 기업과 만나서 쓰는 성공신화도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이 도표에서 그 불씨가 살아 꿈틀대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작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아이코어 지원 사업 같은 신사업 모델도 공공기술 창업을 지원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총 6개월에 걸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창업 자금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이제 이미 미국에서 미국 NSF 재단에서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미국의 공공기술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한국의 창업사항에 맞게 저희가 도입을 하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컨셉이 이제 그 공공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원이 아니면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생이든 뭐 그 기존의 직원이든 뭐 교수든 그런 분들이 직접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실험농장 한켠에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된 건 지난해. 12개의 집열판에서 낮 동안 만들어진 전기는 실험용 온실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온수도 쓸 수 있게 해준다. 비닐하우스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한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출신의 젊은 사장님. 이곳은 제품이 비닐하우스 난방에 적용 가능한지 실증 테스트하고 있는 곳입니다. 뭔가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시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태양전지의 표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이다. 태양전지 뒷면에 태양열 흡열기를 부착하고 여기서 발생한 연료는 물을 덮이거나 전기로 만들면 태양전지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기 효율은 더 높아지는 원리를 활용했다. 낮 시간 동안 발전을 함과 동시에 온수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온수를 생활 온수 또는 난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기를 이용하면 낮 동안 온수를 모아 놓았다가 밤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식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시스템이라 이름 붙인 이 기술로 이동일 대표는 작년 한 해 각종 창업 경진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박사 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고민 끝에 창업도 했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맞춤형 사업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4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고 1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생겼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연구와 병행하여 창업을 하느라 많이 바빠서 지치기 쉬웠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아니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창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국형 아이코어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기술 기반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미국과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연수 교육 중 했던 현지 시장 조사는 마케팅 전략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규율이 약 16%. 내 기술이 누구에게 쓰일 것인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잠재적 고객과 직접 만나서 그 완성도를 높여준 시장 발견 창업 탐색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목표 고객을 더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비닐하우스 난방을 목표로 했는데 미국 농부들 인터뷰 결과 기존 난방 방식을 대체할 생각이 없어 미국 시장 진출 시 가정집 실내 수영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도 한국형 아이코어 지원 사업으로 기술 창업의 생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젊은 창업자가 있다. 정지성 씨는 대학원 재학 시절 연구과제였던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측정 센터를 응용해서 자율 주행을 위한 센서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창업했다. 대신에 과제 형식만 연구실로 받아서 그래서 자부위원이 들어가 있고 정지성 씨에겐 3주간의 미국 연수교육 당시 미국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들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이 기술 창업에 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단다. 미국에 있는 KIC 센터가 창조경영혁신센터에 방문해서 그쪽에서 실제 그 미국 대학교 교수님들과 주관해서 이런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실제 고객 디스커버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아 진짜 이게 창업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도 얻었고 확신도 가졌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나와 기술 창업에 젊음과 꿈을 걸고 고군분투 중인 과학 인재들. 가치 있는 기술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도약의 발판은 마련됐다.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전문성과 한소위의 기술력을 갖고 얼마나 멋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지 이들이 만들어낼 창조 경제가 궁금하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 과제에서 이제 충당해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쓰는 항목들이 그 과제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기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기술을 시장에 사업화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격차를 줄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가장 창업 제조업의 창업 기업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창업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시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경 조성을 좀 해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부도 이와 맞춰서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제 데스밸리를 잘 극복하고 이제 또 성장 단계별로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